자, 우리가 병력이 있어서 비싼 간편보험, 유병자보험을 가입하는데요. 과연 보험가입 이전에 질병에 대해서 보험가입 이후에 보상이 될까요?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볼게요. 휘르륵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두 가지 타입으로 가입합니다. 첫 번째는 병력이 없다고 하면 저렴한 표준체,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하는데요. 두 번째, 일단은 내가 병력상이 많던가 중대질병, 아니면은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질병까지 병원에 자주 갔었어요. 혹은 일단은 제가 보험 청구를 많이 하던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에서 표준체가 아닌 유병자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보험료, 비싼 보험료를 페널티 받고 간편보험, 일단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 할 거예요. 우리가 표준체 보험을 가입하면 고지를 제대로 고지하고 가입하면 나중에 일단은 여러 가지 부담보나 할증이 있기 전에는 부담보 없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해사고나 질병사고로 보험금 청구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325 보험이거나 335, 355 간편보험을 가입했는데 과연 보험가입 이전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고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하고 가입했어요. 혹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서 고지하고 가입을 했는데요. 보험가입 이후에 과연 과거 질병에 대해서 다시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정답은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보험가입 이후가 아닌 보험가입 이전에 기왕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안 주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 하나 드릴게요. 실제 고객인데요. 이분은 예전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지를 하고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입원과 수술과 동시에 되고 나중에는 질병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을 들먹이면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 약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 또 가로 열고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경우도 역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이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수술했을 경우 보상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진단 역시 보험기간 중 특정 질병이 발생, 진단 확정된 경우 보상을 해준다고 약관에 들먹이면서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요율 때문에 일단은 비싼 할증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담보가 없겠지만 비싼 유병자 보험에 여러 가지 보험료가 함축적으로 산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 이후에 보장개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지만 보험가입 이전의 질병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이후에 그 질병으로 사망, 입원 수술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가입 이후에 최초 진단받고 그 진단으로 인해서 입원 수술 혹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과거의 기왕증으로 인해서 보험가입 이후에 고지를 원칙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있던 기왕증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진단, 입원 수술을 했을 경우 보험금을 부지급해주고 있고 엄청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놈 새끼들. 자, 여러 가지 금융감독에서 민원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발생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고객, 그다음 계약자분께서 금융감독원에 혹은 국민신문고에 지금 엄청난 민원을 걸고 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약관에 보험금 지급 대상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기재하고 있음. 자, 간편심사보험에 보험 요율, 산출 시 보험 기간 이전 발생한 질병을 배제하지 않았음에도 보험 기간 이전에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보험 요율 산출 시
보장하도록 반영하였음에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저할 수 없음. 출처는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내역 관리번호가 있는데요. 이렇듯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업 제127조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에 따라 기초서류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성 상의 보험요율 산출 기준과 달리 보험금 지급을 거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원, 수술, 진단에 대해 질병이 보험기간 이전 발생하겠다는 이유를 적용하여 보험금 미지급. 보험업법에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는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내역관리번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 내용처럼 일단은 애매모호한 경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저 보험망도 이러듯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질병 사망 혹은 입원 수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단 확정이 됐다 할지라도 보험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보험가입 이후에 진단 확정 사망했다 그래서 보험금을 안 준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멍멍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자 보험기간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고지하고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서 325나 335, 355 통원치료는 고지 안 해도 되는 일단 간단 명료한 우리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비싼 페널티를 받고 비싼 보험료를 받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싼 보험료의 대가로서 우리가 유병자 간편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왕증, 기왕력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험가입 이후에 진단 확정 혹은 보장개시 이후에 보상을 해주는 이런 두 가지 약관이 있었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진단 확정 이후는 과거에 진단 확정 받은 부분도 보험가입 이후에 진단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부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우리가 진단 확정 후에 그런 문구가 없는 보험가입 이후에 보장개시일로부터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줘라는 그런 새로운 약관으로만 우리가 가입을 했었어요. 하지만 금융감독에서는 전자와 후자, 즉 보장개시일로부터 최초 진단 확정 이후 혹은 진단 확정 이후 그런 문구 없이 보장개시일 이후부터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이 두 가지가 결론은 구별 없이 보험금을 주라는 우리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우리가 법정 소송을 하면 승소와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여러 가지 1, 2년이라는 시간적 부분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회사 상대로 우리가 법정 소송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50%만 받던가 아니면 이번 한 번만 받고 나머지는 보험금 청구를 안 하겠다. 여러 가지 각서를 쓰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금을 받고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말고 가입 이후에 비싼 보험료를 우리가 내고 가입하기 때문에 기왕력, 기왕증에 대해서 가입 이후에 진단이나 입원 수술 했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험금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애매모호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저 보험왕한테 하루에 몇 명씩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 보험왕이 헷갈리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찰 수 있도록 유병자 간편보험 가입 이후에도 기왕증에 대해서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꼭 챙겨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보험가입 이후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돈을 안 줄 거라면 비싼 보험료 다시 돈 내놔 빨리 내놔.